이번 거는요, 이번 옷은 내종마레입니다. 제가 바지를 사고, 사실은 바지가 먼저가 아니라 자켓이 먼저예요. 뭐 이런 것도 중요해요. 계속 방송하면서. 그래서 짜잔 샀고요. 짜잔 짜잔. 어떤 스타일 옷인지 먼저 비닐을 벗겨보겠습니다. 비닐이 벗기려고 했더니 여기 이렇게 포장이 너무 잘 되었어요. 그래서 과감하게 뜯어야 될것 같습니다. 그럼 뜯어볼게요. 기다리세요. 짠! 짠! 요렇게 풀샷 한번 잡아보겠습니다. 요런 풀샷. 잡히나요? 요렇게 큰 스타일. 큰 스타일이 아니라 요런 자켓 스타일. 보시면 이거의 포인트는 어쨌든 소매도 요렇게 되는데 여기까지 이렇게 안감이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접어서 입어도 돼요. 예쁜 자켓이고, 이것도 그, 뭐지? 그걸 보면, 여기 보면, 그 뭐죠? 그걸 보면 제 손을 같이 보여드리기가 좀 그래. 네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지금 보면, 울 90%, 나일론 10%예요. 지난 바지는 사실 캐시미어인데 얘가 좀 그런데 얘는 진짜 가볍거든요. 그래도 괜찮아요. 그래서 안감이 이렇게 반쯤 이쪽에 돼 있고 뒤에는 판은 없고.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는 왜 있냐면 요 주머니 만드느라고. 그러니까 이게 바느질 같은 게 진짜 디테일하게 잘돼 있죠. 이렇게 손을 보여드릴게요. 진짜 바느질이 진짜 잘돼 있어요. 바느질이 요 안에 바느질. 그리고 이게 요 마감이나 이런 게 정말 잘돼 있거든요. 보시면 요 마감 보여요. 그리고 여기 중간중간 이렇게 스티치 돼서 간격 잡아준 거. 요렇게 지금 안감 되면서 어깨까지 요렇게 안감이 들어가 있는 거. 안감이 좀 특이하게 들어가 있어요. 이렇게 보면. 이렇게. 그리고 이 옷의 진짜 특이한 점은 요거예요. 바로. 이 자켓에 요 제가 움직여서 보여드릴게요. 아, 얘를 가져온 거구나.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자켓처럼 요걸 만드는 건데 요렇게 되는 건데 요 자켓처럼 이렇게 해서 겹쳐서 입어도 되고 얘를 이렇게 뗄 수도 있어요. 이렇게 떼서 자켓 없이 입는 것도 있고 요 뒤에 보면 이렇게 단추가 있어서 단추로 요렇게 떼고 입으면 그냥 이렇게 요 목이 없는 거 그리고 이게 다시 이렇게 해서 단추를 이렇게 끼면 자켓 느낌으로 또 이렇게 목이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스타일 이렇게 안쪽에 넣어서 이렇게 입을 수 있고 그런 스타일이에요. 그래서 주머니는 이렇게 덧대 있고요. 이거 뜯어야 되니까 이거 뜯어야 되고 주머니 안감도 되게 잘돼 있죠. 이렇게 먼지 있네. 그래서 이렇게 바느질이 되게 잘돼 있고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. 그 이런 게 진짜 다른 것 같아. 바느질 스타일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게 주머니가 되게 넓다는 거죠. 여기까지 이렇게 주머니가 펼쳐져 있으니까. 이게 진짜 그런 거고 여기도 이렇게 이쪽을 보시면 이쪽도 똑같은 방식으로 돼 있어. 주머니가 이렇게 돼 있어요. 신기하죠? 이 디자이너가 국내 디자이너라고 그러는 것 같은데 어쨌든 되게 잘 만드는 것 같아요. 옷을. 그리고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자켓으로 이렇게 입는 거잖아요. 그럴 때 요걸 빼서 목도리처럼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. 신기하죠? 이렇게. 그래서 이게 이 색하고 또 뭐였지? 베이지색이 있었는데 회색이 훨씬 더 예뻤고 이거는 자켓이 가격을 여기 써 있네요. 공식 가격은 42만 8천원. 근데 30% 세일을 했어요. 어디서지? W 컨셉이었나? 그래서 이게 29만 9천원. 아주 잘 샀죠. 여기에 이렇게 소매도 이렇게 접어서 입을 수 있고 이게 진짜 그 캐시미어들 못 만드는 스타일로 이렇게 만들었어요. 그래서 너무 좋고 무게가 진짜 가벼워요. 근데 이제 사실 조금 그렇게 걸리는 건요 뒤에 단추랄까? 저는 요 단추가 사실 그렇게 예쁘진 않아서 요걸 만들 때 단추를 여기 조금 더 위에 해가지고 얘가 조금 살짝 가려지게 했어도 예쁘지 않았을까 하는 의견이 좀 있어요. 이렇게 그럼 뒤에 입었을 텐데 요게 이렇게 보여서 이걸 회색 단추로 바꿀까
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어깨에는 약간의 봉 같은 게 들어있어요. 뽕이 들어있죠. 뽕이 이렇게. 어깨에는 약간의 뽕이 들어있고, 그리고 각을 잡아주기 좋고, 제가 이거 사이즈가 3, 4인데요. 3, 4 사이즈가 5, 6, 6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위 자켓으로는 7, 7은 좀 커서 이걸로 산 거고, 입기에 딱 좋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스타일 너무 예쁘죠. 제가 예쁘게 해야 되는데 지금 만져가지고 좀 자켓이 예쁜 모양이 지금 안돼 있는데,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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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, 이게 약간 앞을 이렇게 레이어드로 해주면 좀 날씬해 보이는 효과도 있거든요. 그런 느낌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런 자켓이었습니다. 겨울용 자켓이었고, 아주 마음에 드는 옷이랍니다. 추천 추천. 지금 세일하는 것 같으니까 추천 추천. 그리고 뒤에도 이렇게, 뒤엔 요거 뜯어서 해야 될것 같고, 뒷모습은 이렇게 벌어지는, 입었을 때 뒷모습도 되게 예뻤거든요. 뒤를 살짝 보여줘야 돼요. 뒤는 이런 식으로 흘러내려서 밑에 이렇게 벌어지는 스타일이에요. 여기 살짝 띄어서 입으면 될것 같고. 그러니까 이런 라인들 마감. 앞에 이거 할 때도 요 라운드로 되어 있는 요런 것도 되게 잘 해놨죠. 요것도 이제 막 추워지기 전에 이게 딱 좋은 관절 이용입니다. 너무 이게 별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되게 신기하죠. 이게 만약에 블랙하고 회색이 있으면 두벌 사가지고 이거 안에 거 바꿔서 입어도 이쁘겠어요. 그냥 제 생각이에요. 그럼 여기까지. 우리 그럼 또 다음에 다른 브랜드로 또 만나요. 여긴 브랜드 표시가 안돼 있네. 굳이 브랜드는 이 옆에다가 표시해놓자. 그렇네요. 여기 있네요. 메종말레이였습니다. 여기 옷을 좋아하게 될것 같아요. 바느질 참 좋아요.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. 안녕. 아니다. 그래서 이거랑, 안녕이 아니고 다시. 이 바지랑 두 개가 이렇게 세트로 입어볼까 해요. 겨울에. 이것만 보신 분들 때문에 있는 게는 요거를, 요 바지 산 거. 바지는 할인을 많이 안 해요, 지금. 그리고 이 바지는, 캐시미어, 아니, 울 90%에 캐시미어 10%가 들어있어서 조금 더 감이, 어딨지? 여기 있다. 여기 보시면. 바지는 울에 캐시미어 10이라서 이 감보다 이게 훨씬 더 약간 부드럽거든요. 그래서 이것도 나일론 10%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울이 90%니까. 그래서 가격이, 얘는 좀 있고, 자켓이니까 좀 있고, 얘는 바지인데도 가격이 좀 있어요. 근데 세일하는 개념으로 샀으니까. 이 바지는 또 아마 제가 볼땐 검정색도 곧 사게 되지 않을까. 마음에 드는 바지를 만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세트로 한번 입고 예쁘게 입어볼랍니다. 그럼 우리 또 다음에 만나요. 진짜 안녕. 바이바이.